지난 4월 열린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기념하는 우표가 발행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당시 평화의 집에서 두 정상이 악수하는 모습이 담긴 기념 우표 400만 장을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행에 대해 본부 측은 한반도 비핵화의 중대한 전기였던 2018 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장면을 기념 우표에 담았다며 뜻깊은 순간이 세계 평화의 출발점으로 역사 속에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